그리고 임대료, 건물주도 그게 유일한 자기의 생계수단인 경우에는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이 우리가 필요한 생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서울의 이 수많은 건물들, 그리고 전국의 이 수많은 건물들의 건물주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아무런 고통분담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전시경제체제 하에서의 우리 공동체 정신에도 맞지 않고요. IMF 같은 경우에 금모으기 운동했던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보더라도 저희는 이게 합리적인 부담을 한다면 국민들은 충분히 동참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면요. 나중에 추후에 새 공제라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이 시기에 불가피하게 분담했던 고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가급적 나중에 사후 보상을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답답한 건 그런 겁니다. 말씀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러나 국가정책이 도덕 재무장 수준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다들 어려운데 건물주도 분담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건물주에게 어떠한 그 유인책, 그 뭐 세제 혜택을 더 준다든지 금융대출을 더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돼서 이거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나도 어려운데 당신도 같이 분담합시다. 아이, IMF 때 근무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국가가 할 일인가? 우리가 좀 도덕재무장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도덕재무장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에도 3분의 1은 임대인, 3분의 1은 임차인이 자부담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국가가 대출 지원을 해줬다가 나중에 국가가 탕감을 해주는 형식으로 해서 3분의 1씩 임대료 고통분담을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임대인에게 전혀 이 부담을 안 지으면요, 설사 50조 100조를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하더라도 임대료를 안 내면 쫓겨나잖아요. 전부 임대료 임대인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줘봐야 전부 건물주 주머니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국가의 리더로서,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뭐 영원히 우리가 그걸 박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려울 때는 고통분담을 하고 추후에 경기가 형편이 좋아질 때 그때는 혜택을 받도록 하자.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시차를 둔 고통분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네, 예. 자, 전기차 충전 비용 5년간 동결. 물론 지금도 전기차가 전기요금이 싸지 않냐 그럴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제가 이 이념에 치우친 탈원전, 그리고 일부 세력의 특혜로 간 태양광, 이 문제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친환경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전 세계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가속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전기차를 구입하는 보조금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용료의 혜택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보급 시간을 확보를 하고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는 도심에 진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다른 그 제도를 통해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수가 있겠죠. 현재까지는 전기차 보급 초기이기 때문에 충전기를 보급해서 편리하게 하는 것과 충전요금을 최저가로 유지하는 것을 저희는 5년 동안은 보급 확산을 위해서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게 탄소중립 2050을 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리상 5분 이상 반대할 줄은 몰랐는데요. 네.